충남 어린이집 연합회가 도청 소회의실에서 정기 이사회 및 아동폭력 근절 자정결의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충남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 및 이사 등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지역 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각성하고 새로운 가치관 확립을 통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. 또한 이어진 정기 이사회에서는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, 그리고 아동폭력 예방과 관련한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협조사항 전달 및 의견 수렴, 그리고 부모 모니터링단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민간 감시체계 강화, 확대 피해 아동 쉼터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증설과 어린이집 CCTV 설치 검토 지원 계획 등을 협의했습니다. 모두가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희망은 다시 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. 노숙인의 손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리메이크 프로젝트. 우리의 이웃을 다시 달리게 합시다.